오늘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맡게 됐지만 좀 준비를 좀 했어요. 그 물세에 대해서 좀 식별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은 걸 알려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감을 스캔을 떠왔고서는 하나씩 좀 보여주려고. 그래서 물세 같은 경우는 현재 그래서 그 야외 원색 도감 한국에서 있습니다. 이유신 예 교수님 2000년도에 그 만드신 그 도감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물세에 대해서 조금 좀 이해시킬 수 있게 제가 좀 스캔을 뜨고 사진 제가 한 15년 동안 찍었던 사진 제가 못 찍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제외하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세류 같은 경우는 팔목 27과 220종 예, 한국조류학회에서 2009년도에 발간한 한국조류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가 537종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물새는 220종. 그 산새는 신목 47과 그다음에 537종이니까 계산이 안 되네. 317종이죠. 317종.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한 10시 반부터 이거에 대해서 예. 식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 저번에도 예 뭐 들었다시피 저는 한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재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생태조사단이라는 예 생태조사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태조사단은 한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조류 분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혹시 오신 분 계신가요? 오신 분. 예. 생물자원관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자녀분들하고 같이 오면 좋은 시간 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국화축제. 저번 주에 국화축제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인 운하라고 그쪽에서도 또 이제 축제를 합니다. 아라뱃길 예 그쪽으로 해서 축제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여기 뭐 시흥이니까 인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재수가 좋으면 서천으로 가고요. 재수 없으면 계속 여기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 한번 더 오시면 예 저를 한번 찾아주시면 제가 뭐 생물자원관하고 저희 과학원하고 한 3분 거리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가서 한번 뵐 수도 있는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광일까요?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거기 자원관에서 좀 설명도 할 수 있고 예, 제가 출장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원래 조류 같은 경우는 겨울에 출장이 많습니다. 다른 분류군 같은 경우는 뭐 어류, 뭐 이제 곤충 이런 것들은 지금 요번에 다 끝납니다. 곤충 같은 경우 9월달, 10월달이면 예, 거의 예, 조사 마무리가 되거든요. 추우면 얘네들 동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곤충, 그다음 어류 같은 경우는 얼음을 깨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고 물이 또 차니까 예, 그 냉수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류 같은 경우는 예, 좀 따뜻한 날씨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지만 새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연중 예, 무휴입니다. 연중 무휴. 무휴. 그래서 근데 한 8월 달, 7, 8월 달에는 조금 들어요, 새들이.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덜 나가고요. 그 위에 계절에는 예, 많은 예, 조사를 하고 거의 제가 뭐 올해도 이제 단장직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사무실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게 붙박이 뭐 단장이라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출장이 없습니다. 출장이. 그래서 출장을 안 간다고 했는데도 한 90일 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140일 정도 갔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태조사단에 있는 분들은 거의 출장으로 예, 살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출장으로 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오늘 남아있는 분들이 30명 중에 뭐 한 5, 6명? 예, 거의 출장으로 예, 반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업무가 이제 전국 자연환경 조사라고요.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근거해서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수생태계 조사라고요. 전국조사보다는 스케일이 좀 작은 지역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 때 저는 이제 새 소리를 이제 분석을 해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박색가 아시나요? 박색가? 그래서 박색가 그 소리의 비교를 통해서 이게 이제 무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얘네들의 이제 크기에 따라서 소리의 이제 패턴이 이런 게 들려지거든요. 이제 얘네들 소리 울대라는 우리랑 좀 틀린 울대를 갖고 있습니다. 울대. 그 울대는 날 때도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왜 그럼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면 소리를 못 내잖아요. 잘 허덕허덕 되니까. 근데 새들은 그거하고 틀리게 울대라는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이중으로 스테레오처럼 소리를 따로따로 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그런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박색가는 네 종이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네 종? 박새, 새박새, 진박새, 곤줄박이 네 종이 있고요. 예, 곤줄박이. 예. 그게 이제 박색가에 속합니다. 예, 네 종 있고 그중에 이제 또 하나가 북방새박새라고 있습니다. 북방새박새. 그래서 아까 전에 본 그 야생 뭐 그 한국의 새 도감에는 북방새박새까지 기록이 돼 있고요. 이거는 좀 위에 그러니까 뭐 북한 쪽이나 이런 데 이제 새박새인데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소리가 틀려요. 네, 그래서 좀 북방에 있다. 그래서 북방새박새. 우리보다는 북방, 북쪽에 있다 해서 북방새박새. 그래서 다섯 종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한번 읊어볼까요? 박새. 예, 박새, 새박새, 진박새, 북방새박새, 곤줄박이. 예,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박새는 그 새자는 아시죠? 제가 예, 작다. 근데 진박새는 진짜 더 작다 해서 예, 진박새거든요. 진박새가 더 작거든요. 예, 아마 이거는 제가 일반 교육 때도 했던 거거든요. 예, 예.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박새가 다섯 종이고, 예, 새박새가 가장 작은 거 같지만 진박새가 더 작거든요. 진박새가 한 10cm 됩니다. 10cm. 예, 새박새가 한 11에서 12cm 정도 되거든요. 예, 1cm, 2cm 차이로 예,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박사 같은 박사는 그 인천 연안도서, 뭐 영흥도나 뭐 이제 뭐 그 다음에 강화도에 있는 인천 강화도에 있는 교동도 성모도 그 보름도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종도 그 지역에를 대상으로 예, 개발이 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영종도 같은 경우는 좀 여기서 보존하는 지역이 어디를 보존을 해야 될까 이런 걸로 해서 그 테마를 가지고 예, 논문을 좀 썼거든요. 그 생태적으로 어떻게 우수 지역을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격자 분석이라고요. 격자를 다 셀로 나눠갖고서는 그 격자에 어떤 격자가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보는 그런 거랑 그 다음에 핫스팟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핫스팟 예, 중요한 예, 핫스팟 분석은 뭐 GIS라고 예, 하는 이제 분석 툴이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멸종위종을 대상으로 예, 분석하는 방법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예, 학위 논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소리를 녹음하는 중입니다. 지금 예, 소리를 이어폰을 듣고 지금 이거는 누가 사진을 찍어주길래 그냥 웃으라고 그래서 웃긴 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 소리 녹음기 예. 조금 한 이게 한 120만 원 정도 근데 요즘에는 한 50만 원이면 삽니다. 예, 소니에서 나온 거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갖고 다니는 카메라 예. 그래서 저는 전국자랑조사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전국자랑조사는 지금 이제 1대 2만 5천도 지도를 가지고 824개 그러니까 지금 전국을 824개 도협으로 나눠서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생태계에는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전국조사는 이제 기본 기초조사라고 하면 기초조사에 나와서 기초조사 중에서 중요한 지역 있잖아요.
뭐 종자양도가 높거나 아니면 멸종위종이 많이 나온 지역에 대해서 이 우수생태계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기초조사, 이거는 정밀조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 자랑종조사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환경 전반에 대한 이제 기초조사, 예? 지금 기초조사로 실시를 하고, 자연환경 보전법 제32조에 의해서 10년마다 지금 조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차 이제 예비 조사를 하고 있고요. 4차는 지금 자연환경 보전법이 제32조가 5년 주기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2014년부터 14, 15, 16, 17, 18, 2018년까지 예, 그 4차 조사를 수행을 하고요. 지금 현재 3차 예비조사 수행 중에 있습니다. 3차는 지금 2006년부터 2012년도까지 해약구서는 끝났고요. 2차 같은 경우는 1997년부터 예, 2005년까지 해서 2차가 끝났습니다. 1차는 86년부터 90년, 5년 동안 했고요. 예. 그래서 이 조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 보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집된 표본 같은 경우 이제 새는 이제 잡지는 않지만 식물이나 이제 곤충 같은 경우 이제 표본을 잡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면 현장에서 동정이 불가능하거든요. 새 같은 경우는 크기 때문에 동정이 가능하잖아요. 대부분 한 90% 이상은 동정이 가능한데 동정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산에 가면 새소리를 듣고 동정을 해야 될 경우, 이럴 때는 새소리를 녹음을 해서 갖고 와서 새소리를 비교를 분석을 하거든요. 어떤 새소리가 있는지 동정이 안 될 경우. 근데 새소리를 대부분 알고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이제 동정이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다 적어 내려가고 이제 빠르게 날아가는 맹금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기 높이 날아가 있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사진 망원 렌즈를 통해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 그거를 갖고 와서 예, 그 사무실에서 동정을 하는. 그래서 무조건 사진을 찍어 놓는 게 좀 우선인 것 같아요. 왜 그럼 지나가 버리면 동정을 안 하고 그냥 미동정 조류로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동정을 하려면 무조건 사진을 찍어 놓는 것이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본 같은 경우는 그 생물자원관으로 이관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 생물자원을 모아서 거기에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보관을 안 하거든요. 생물자원관이 생겼을 때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었지만 생물자원관이 생기고 나서는 그쪽으로 이제 표본을 다 이제 수집된 거는 다 넘깁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국자랑조사 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권역으로 해서 전국을 대상해서 97년부터 2003년, 그 다음에 2004년, 2005년은 보안조사를 해갖고서는 이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예, 수행을 했습니다. 2차 전국자연환경조사고요. 3차는 이제 도엽으로 했습니다. 도엽, 이렇게 네모난 1대 2만 5천 지도 824개에 대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예, 이렇게 전국을 해서 울릉도, 그 다음에 백령도, 여기 뭐 이제 신안에 예, 뭐 흑상대나 홍도 이런 데까지 다 제주도까지 해서 조사를 작년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종합 보고서 CD를 지금 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배포 전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예, 이거를 갖고 계시면 예, 전국의 예, 데이터를 다 예, 볼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우수 생태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뭐 내륙 습지나 뭐 무인도서, 그 다음에 뭐 해안 사구, 그 다음에 생태경관 보전 지역, 그 다음에 하구역 조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생물 자원적 가치하고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환경부에 이제 보전 지역으로 설정을 할 때 이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사유지가 있으면 사유지를 사고 예, 그렇게 하고선 거기를 이제 보전 지역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울진 왕피천 같은 경우가 이제 보전 지역으로 설정하는데 이제 뭐 땅을 매입하고 그래서 거기 보전 지역으로 설정한 다음에 그래서 거기를 5년마다 한 번씩 보전 지역을 조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디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어디는 훼손이 됐기 때문에 빼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우수생태계 조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생태경관 우수지역 발굴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조사 이제 데이터에 좀 좋은 예 지역 이제 뭐 이제 생물종 다양성이 높고 그다음 식생 뭐 경관적 가치나 아니면 식생학적으로 좀 1등급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바운더리를 좀 거하고서는 여기를 이제 정밀 조사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밀 조사를 해서 여기가 중요하다 그러면 예, 이거 환경부에 이제 보전 지역으로 설정하는데 자료를 제공을 해서 보전 지역으로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럼 환경부에서 이제 답사를 한 다음에 여기가 지정 가능하다 그러면 지정을 하고 아 여기가 지정이 어렵다 그러면 좀 이제 다시 한 번 더 조사하는 걸로 예, 하고 있습니다. 해안 사고 같은 경우는 잘 아시죠? 해수욕장 예예 사고 뭐 신두리 사고 거기도 이제 보전 지역으로 이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고에는 모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래가 이제 날려가고서는 배후습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해수욕장 있잖아요. 거기 모래가 있지만 그 곰솔이나 뭐 이런 식재가 돼 있는데 그다음 그 뒤에 뭐 논이나 이런 데도 다 모래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조사를 합니다. 예. 뒤에까지 이게 바람이 불어서 근데 이제 뚝 제방을 딱 만들어 버리면 모래가 날아가지 못하니까 다 휩쓸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 꼬치 사고 있습니다. 꼬치 사고 그게 이제 그 완전히 그 막아버렸거든요. 그 해안 사고에 그거 막아버리니까 모래가 없으니까 모래를 사다가 거기다 날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날라 들어오면 들어왔다가 이제 날라가서 이제 그 뒤에 쌓였던 것이 앞으로 와서 이제 모래가 유지가 되는데 이게 도로를 딱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모래가 예, 못 들어오니까 계속 이게 휩쓸러 나가는 예. 그래서 모래를 항상 사서 거기에다가 해수욕 할 때 6, 7, 8월 달에 6월 달에 거기에다 이제 모래를 사 갖고 저는 이제 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걷어내는 지금 전 단계거든요.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태안군에서 이제 걷어내서 이제 한번 보려고 예,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복원을 예. 그래서 이렇게 매년마다 이제 사고에 대해서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조사의 활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제 환경 영향 평가 그다음에 뭐 국토 이용 변경 협의 뭐 각종 평가 협의 시에 이제 기초 자료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태계 보전 지역 등 이제 보전 지역 지정하는데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지침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 자료도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집대 표본은 이제 생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이게 한 1998년도부터 이제 수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시나 싶지만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예 들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각 지역의 철새 돌의 사항을 파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1년에 딱 한 번 조사를 합니다. 뭐 1월 달 그러니까 매년 1월 15일에서 25일 사이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박 3일이면 내가 1월 15일부터 17일이다 그러면 15일 날 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새가 많은 지역을 답사를 한 다음에 16일 날 새벽부터 시작해서 해질 무렵까지 거기를 전체 지금 보면 한 205명 예, 전국의 205명이 이제 그 거기를 이제 조사를 합니다. 195개 지역에 대해서 예, 그래서 100개 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철원 같은 경우는 넓기 때문에 거기는 한 두 팀, 거기는 이제 일반 조사원이 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개 팀이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낙동강 하구나 이제 유부도 같은 경우는 유부도는 아시나요? 그 거울머리 물대새 아시나요? 거울머리 물대새가 집단 월동하는 지역입니다. 예, 여기가 한 2,000마리 정도 예, 월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선박을 이용해서 유보도는 군산에 있습니다. 군산 앞바다 앞에 예, 유부도 예, 그쪽에 거머리 물대새 한 2천 마리 정도 월동을 합니다. 그리고 번식기 때는 이제 서로 이제 흩어져서 이제 섬이나 무인도 이런 데에서 번식을 하고요. 이제 번식이 끝나면 이제 겨울에 여기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 이제 중요한 예, 조류 지역이고요. 관찰 지역이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지금 2013년 한 15년인가요? 지금 15년 정도의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과학원에서 하고 있다가 이제 생물자원관으로 조사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생물자원관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조사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부도 지역 조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도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4천 마리 정도 이제 됐는데 한 작년 올해 조사를 했을 때 한 9천 마리 정도, 한 5천 마리가 늘어났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엔 시아오가 그 지금 이제 그 거기 앞에까지 매립해서 이제 사업지를 넓히고 있잖아요. 그 새들이 이제 대부도 쪽으로 이제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년 사이 계속 4천 마리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9천 마리 정도로 이제 뛰어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서식지 환경이 안 좋아지면 이제 주변으로 이제 흩어지거든요. 근데 집중되면 병 걸리면 이제 다 죽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위험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서식지 훼손이 조금 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제 어차피 사람도 살아야 되고 예, 새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절충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좀 우리가 해야 될 저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으로 근데 효율적으로 예,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좀 예, 좀 힘센 사람들의 이제 기에 눌려서 예, 그대로 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철새 예, 많이 조사되는 지역에 대해서 뭐 이제 강원도 동해안부터 시작해서 서해안, 뭐 주남 저수지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고천암호 그다음 뭐 시아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종도, 철원 이런 데 이제 주요 철새 도래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알고 계시면 예, 한번 겨울에 한번 조사를 예,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만 마리 정도 볼 때는 제가 보기엔 한 군산이나 얘가 이제 이 서천이거든요. 여기 서천. 예, 서천이고 여기가 이제 금강하구입니다. 예, 여기 아니면 이제 이제 서산의 시아오나 예, 간호로 분화모 이런 데서 보시면 새를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새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 이제 저번에 했던 겁니다. 저번에 했던 건데 뭐 이제 다 알겠지만 예, 그냥 만에 하나 예, 좀 더 한번 되짚어 보려고 예, 좀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차원에서 좀 적어 봤습니다. 뭐 계절적 분포에 대해서 저번에 아마 들었듯이 한 지금 여름철새, 통과철새, 겨울철새, 텃새 네 분류로 나눠지고요. 그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 미조. 예, 미조. 예. 미조 해서 이제 다섯 분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요번 오늘 시아오 가서 볼 거는 지금 이제 겨울철새 뭐 기러기 누나 이제 오리류 있으면 이제 볼 거고요. 그다음 뭐 갈매기 류에도 뭐 이제 재갈매기나 그런 것도 이제 겨울철새거든요. 뭐 이제 붉은부리 갈매기 이런 것들은 겨울철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 이제 통과철새 일부 이제 통과철새 그때 이제 청다리 도요나 뭐 이런 것들 예, 볼 수 있으면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도요 세류 대표적인 게 예. 이 종은 뭔지 아나요? 이 종? 예, 도요예요. 예, 도요. 예. 김부리 도요? 김부리 도요? 김부리 도요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알락거리 마도요. 예. 예. 이거는 아시나요? 이거는? 이게 배가 붉지가 않아서 그렇긴 한데 붉은 배 새매라는 새고요. 얘는 여름철새고요. 얘는 이제 도유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통과철새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나라보다는 저기 이제 시베리아 그쪽
위쪽이 습지도 잘 발달되어 있고 먹이도 대발생이 되어서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날아가고 우리 쪽에서 번식하는 애들은 뭐냐 깝작도요. 그런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합니다. 예. 이거는 아시나요? 이거는? 자, 이제 개리요? 아, 이건 이제 새기러기입니다. 새기러기. 예, 새기러기. 예, 앞에가 좀 특징적이고요. 얘는 아시나요? 얘? 예, 뱁새. 우리 예, 예, 붉은 머리 오목눈이 예, 뱁새. 예, 붉은 머리 오목눈입니다. 그래서 이제 텃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주하지 않고 1년 내내 있는 종. 그리고 결철새는 이제 위쪽 지방이 이제 너무 춥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종.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겨울에 월동하고 뭐 한 3월달, 4월달에 이제 북쪽으로 돌아가는 종. 그다음 통과철새는 이제 우리나라에 그냥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고 바로 이제 올라가서 번식하고 이제 가을에 또 내려와서 잠시 들렸다가 이제 뭐 이제 동남아나 호주나 뉴질랜드 이쪽으로 날아가는 새들. 그런 게 이제 도새류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새는 이제 지금 봤듯이 붉은배샘에 이제 뻐꾸기, 이제 깨꼬리 이런 것들이 이제 여름철새로 예, 우리나라에 번식하는 오는 종들. 그런 거 여름철새. 그다음에 미조 같은 경우는 길이른새. 예. 뭐 이제 기상 이변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후 온난화라고 하는데 이건 좀 이렇게 좀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얘기하기가 장기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좀 유입되긴 해요. 예, 기후가 좀 따뜻해지니까 예, 뭐 검은 이마 집박구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원래는 그 동남아 쪽 대만이나 이런 데서 번식하는 애들이거든요. 거기에 텃새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여름철새로 번식을 하다든가 아니면 월동을 하러 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특이 사항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좀 희한한 새를 보고 싶다 그러면 뭐 구남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구남조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알바트로스 들어보셨나요? 알바트로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제주도 마라도 이런 데 가면 시기만 잘 맞으면 거기에서 볼 수 있거든요. 예, 알바트로스 뭐 구남조 큰 구남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저도 못 봤는데 예, 시간이 안 돼서 예. 거기 마라도는 이제 생물자원관에서 이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물자원관으로 가면 그쪽 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데로 가면 좀 이제 희한한 새들, 예. 도감에 이제 표시 안 된 이제 미기록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537종이라는 이제 2009년도 한국 조류 목록에 나온 조류학회에서 나온 목록에 없는 그런 것들 이제 미기록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2009년도에 발간된 거에 또 8종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철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겨울철새가 이렇게 와서 밑에까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새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번식하고 뭐 대표적인 건 뭐 제비나 예. 그 다음에 뭐 새제비 갈매기 예, 잘 아시죠? 예, 그런 종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번식하고 다시 이제 여름이 끝나면 한 9월 달 정도 되면 뭐 이제 모아서 내려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제비나 이런 것들은 뭐 제주도에 이제 모여서 이제 뭐 한 몇천 마리가 이제 같이 날아가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V자로 예, 나는 건 아시죠? 왜 그렇게 나시는지 아시나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이제 길앞이째, 길 앞잡이새가 좀 이제 힘이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마다 이제 유조들이 이제 이치하고 있어서 날갯짓을 많이 안 해도 예, 예, 기류를 예, 앞에서 많이 저어주니까 그 기류 때문에 예, 새들이 안정적으로 날 수 있게 이런 그러니까 뭐 이제 대집단 이동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고 흙두름이 이렇게 이동하고요. 그다음 뭐 상승기류를 타고 이제 맹금류 같은 경우 이동하고요. 뭐 이제 그 벌매 아시나요? 벌매? 예예예 예, 예. 벌통 이런 거 잡아먹는 벌매 있습니다. 벌매. 벌매도 가을에 되면 이렇게 상승기류를 타고 위에서 이제 활공을 하다가 이제 먹이 먹고 그다음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그 중국 쪽으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때 뭐
백령도 옆에 소청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소청도. 거기에 한 9월 달에 가시면 거기에 제일 위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보면 한 9천 마리 정도 애들이 날아가서 쑥쑥쑥 날아가거든요. 그런 장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9천 마리 한 9월 달 한 중순이나 이럴 때 되면 활공하다가 딱 이제 바람이 분다 그러면 싹 중국 쪽으로 다 소청도 이제 가깝잖아요. 중국 쪽으로 그러니까 그쪽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기러기로 이렇게 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새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관찰하는 거는 뭐 저번에 얘기했듯이 뭐 가락지를 끼워서 예, 방사를 해서 뭐 다른 나라에서 이제 관찰이 되면 그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통보해서 여기 이동했다. 그래서 알 수 있게 하고 아니면 뭐 레이더 관측 같은 경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부착기 이제 뭐 위성 추적기 같은 걸 부착을 해갖고서는 얘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좌표를 이제 받아서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고가입니다. 한 2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얘가 뭐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면 1000만 원 버리는 예. 그러니까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연구를 위해서라면 예. 예. 연구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이제 청둥오리한테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천안 쪽에 청둥오리 달았더니 애들이 이동을 하는 게 딱 그 북한 위쪽에 두만강 그쪽 위에 딱 찍히고 다시 우리나라에 또 그 장소로 그러니까 한 해 동안 그렇게 이동 코스는 조금 틀린데 그래도 예 똑같이 거기에 오는 그런 거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 장소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로 예. 근데 그 자리가 이제 훼손이 되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지만 그 자리로 정확하게 겨울에 예. 뭐 한 며칠 차이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매년 관찰을 하니까 아마 이것도 이제 누투가 이제 그려지겠죠. 뭐 갈 때는 어디가 더 빠르니까 이쪽으로 가고 예 내려갈 때는 이쪽이 이제 좀 먹으면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고 그러니까 내려온 시간은 좀 늦게 걸리더라도 뭐 올라가는 시간은 빨리 올라가서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로 논스톱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이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조류의 식별입니다. 예, 뭐 이제 뭐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냥 뭐 그냥 오리다, 그냥 기러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고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까 수준으로만 동정이 된다면 식별을 한다면 그것도 예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지금 한 15년 동안 이제 새를 하지만 새가 쉽다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제 아홉 개 분류군이죠. 뭐 곤충, 뭐 식생, 식물, 뭐 양석파충류 포유류 하시는 분들 조류는 기족적인 저기다. 예. 기족 그냥 이렇게 쌍경만 보고 있고 자기네들은 뱀 찍게 갖고 다니면서 맨날 그 바위 들어 올려서 뱀 있는지 보고 그다음 뱀 찍게로 해갖고선 뱀 잡고 그다음에 개구리 알 세고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안 하잖아요 새 뭐 잡고 이런 것들은 특수한 목적일 때 하고 저희는 거의 쌍안경 아니면 만안경 아니면 뭐 이렇게 앉아서 새소리 듣거나 저 아까 듣고 있었잖아요 새소리 그렇게 앉아서 이게 조사예요. 예, 이게 정점 조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리가 금방 잊혀버립니다. 예, 소리는 금방,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는 오래 남는데 소리는 금방 잊혀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사 나가기 전에는 소리를 듣고 소리가 거의 뭐 한 가지면 되게 좋거든요. 새 소리가 한 가지면 되게 좋은데 번식기 때 틀리고 예,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소리가 7개, 8개 정도 되니까 그거를 파악한다는 게 그 박색가가 되게 어렵거든요. 박색가의 박새, 새박새, 진박새 동정하는 게 소리로 어려워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예, 엄청 많습니다. 전공자인데도 어려워하는 사람 많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도 산새 잘 보는 사람이 있고요. 물새 잘 보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그 새에서도 그렇게 크게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예, 그 저는 이제 관심 분야는 이제 좀 산새 쪽에 좀 치우쳐져 있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새 이제 도요 같은 게 좀 어렵더라고요. 도요, 그놈이 그놈 같고
예, 그다음에 얘네들 여름 깃은 좀 이렇게 분간이 가능해요. 겨울 깃으로 가면요 똑같아요. 예,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특징이 없는 거죠. 오리도 가을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네들 수컷하고 같이 안 다니면 어렵고, 수컷도 이제 깃이 빠지잖아요. 그럼 암컷처럼 비슷해지거든요. 그럼 동정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자들도 좀 어려워하는 그 일부의 이제 분류군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이제 커버할 수 있는지, 소리를 이제 녹음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걸 갖고 동정을 한다든가, 뭐 가창오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찍어갖고서는 모음종에다 넣고 몇 마리가 이제 있는지 그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왜 가창오리 같은 경우는 뭐 50만 마리 정도 되니까 그거를 한 방에 찍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구획으로 이렇게 찍어갖고서는 이거 그 이제 컴퓨터에 모능종이 판으로 이렇게 되는 거기다 대서 이렇게 구획마다 이게 몇 마리인지 한 50마리다 그러면 50마리 곱하기 셀 뭐 100셀이다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개체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의 식별 및 조사 방법에 대해서 뭐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별은 뭐라고 하나요? 식별은 이제 야생조류의 이름을 알아내는 거를 식별이라고 합니다. 예. 야생조류. 예, 이름을 알아내는 거를 이제 식별. 예. 그 종에 대한 이름을 알아내는 걸 식별이라고 하고요. 그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 형태나 그다음에 이제 노래소리, 그다음에 새가 남긴 흔적, 뭐 이제 배설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식은 이제 먹은 흔적, 그다음에 발자국, 깃털 이런 것들로 이제 동정을 하는데, 배설물로도 이제 동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종인지는 잘 모르고 뭐 오리인지 기러기인지 뭐 껑인지 이런 정도로 이제 압니다. 그리고 이제 먹은 흔적, 그다음에 이제 발자국, 뭐 발자국에 이제 뭐 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느러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찍히고요. 뭐 도유 같은 건 없으니까 발자국만 딱딱 찍히고 그런 식으로. 그다음 깃털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되는 깃털이 보이면 이제 그거를 이제 동정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맷비둘기 같은 경우가 찬미한테 많이 잡아먹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맷비둘기 깃털 같은 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런 걸로 이제 동정을 하고, 예, 먹은 흔적들, 고양이도 이제 새들 잡아먹고 깃털은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떨어진 걸로 아, 이 종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상 조사는 이제 그 어떤 서식지에서 이제 새 종류, 예, 그 다음에 개체수가 얼만큼 되는지,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변화가, 조류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변화가 되게 심하거든요.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에 걸친 변화를 통해서 이제 여름에는 얘가 이렇게 온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여름에 제비가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아, 관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누락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 얘네도 없네라고 하면 그건 오류가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면 내가 못 본,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걔네들이 내 눈에 안 나타나서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사 횟수를 많이 늘리던가, 아니면 이제 계절별 변화로 해서 장기간에 계속 장기전으로 해서 10년마다 아, 이 종 시흥 갯골에 뭐 이제 10년 동안 관찰해 보니까 한 150종이 있더라. 합집합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얘네들 관찰이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새와 이제 다른 개체 뭐 이제 곤충이라든가 아니면 뭐 식생이 이제 있다가 없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런 관계에 따라서 새가 이제 줄어들거나 아니면 많아지거나. 그러니까 뭐 소나무를 조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박새 같은 거 좀 잘 보기가 어려워요. 얘가 살림성이기 때문에 좀 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소나무를 식재를 해버리면 걔네들이 통과할 때마다 거기에서 먹이 활동을 해요. 뭐 한 10월달이나 아니면 뭐 한 4월 5월달에 번식하기 전에 거기에서 먹이 활동하고 이동을 하거든요. 왜 그러면 소나무의 그 솔씨, 아 솔씨나 아니면 솔씨에 붙어있는 그 벌레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좋아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새들도 종자나 식물 아무거나 먹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잡식성도 있긴 하지만 좋아하는 게 있어요.
특히나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식재를 한다든가 이러면 걔네들이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새들은 먹이가 있으면 항상 그 거기에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먹이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이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류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식별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감을 이용해서 이제 많이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제 새소리도 이제 녹음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동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새를 식별하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류 현지 조사표 같은 경우 이제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우선 이제 조사명이 무엇인지 예, 그 목적에 따라서 이제 조사 방법은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쉬운 갯골에 통과철새를 조사를 한다 이러면 통과철새가 잘 나오는 시기를 결정을 해서 뭐 내가 3, 4, 5월 달 그 다음에 뭐 7, 8, 9월 달 뭐 8, 9, 10월 달에 이제 통과철새를 보겠다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조사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조사명이 이제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조사명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 방법이 이제 틀려지고 조사 시기도 틀려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조사자는 이제 나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조사원들이 있으면 이제 조사원을 기록을 해두면 좋습니다. 이게 누구랑 갔는지 예 확인차 예. 같이 갔는데 이 사람 안 갔다고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사자 꼭 여기다가 써 주시고요. 저도 적어 주십시오. 저도 예 저도 안 적어 주면 저는 안 갔고 다른 사람만 갔구나라고 왜 그러면 잊혀지거든요. 이게 야장이 금방 잊혀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사 지역이 어딘지 뭐 쉬운 갯골이면 쉬운 갯골의 정확한 아니면 쉬운 갯골의 A 지점이다. 뭐 1지점, 2지점, 3지점, 4지점 하면 지점마다 다 이 야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요. 이제 세부 조사 지점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 전국 자랑 조사는 1대 2만 5천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1대 2만 5천 지도입니다. 저희가 한 장 갖고 다니는 지도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혹시? 저희 오늘 갈 지역입니다. 예, 여기가 예, 대부도 건너서 그 방아머리 그쪽에 이제 시아우 예,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팔미 도엽이라고 예, 이름이 팔미 도엽이고요. 이게 그 국토지리원에서 이제 그 도엽명을 이제 정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1대 2만 5천 지도가 이렇게 우리가 갖고 가는 이제 조사 이게 도면입니다. 이거를 갖고 가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조사는 안 하고요. 그래서 여기 격자로 나눕니다. 이렇게 아홉 개 격자로 나눠서 1, 2, 3, 4, 5, 6, 7, 8, 9. 9로 나눠서 여기에 있는 이제 뭐 5번에는 뭐가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이제 적습니다. 그 다음 이제 멸종 예정 같은 경우는 이제 좌표를 찍고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지도가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이 격자에 있는 조류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좌표가 찍힌 멸종위종이 이제 그 다음에 환경부 지정종 이제 보종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찍혀서 이제 결과로 이제 내면 거기서 이제 GIS DB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DB 구축을 해서 이제 보고서도 나오고 이제 이것도 DB 구축을 해갖고서는 이제 뭐 생태 평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예,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 조사 지점 아까 전에 뭐 1번 격자다 그러면 1번 격자를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표를 이제 적습니다. 이건 이제 정점 조사일 경우 내가 이제 뭐 쉬운 갯골에 서 있는 그 자리에 이제 좌표를 찍습니다. 찍어서 거기가 내 조사 지점이니까 그렇게 찍고요. 정점 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관찰될 때마다 좌표를 찍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GPS가 저기 되나요? 핸드폰으로 되나요? 예, 찍으면 되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가 관찰한 자리에 찍으면 되는데 얘네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서 있는 자리에 새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이동을 한다든가 이런 걸 좀 찍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 하천에서 관찰이 됐으니까 여기로 이동을 해서 찍어야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정확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오리가 막
땅에 있어요. 막 물샌데 막 저기 뭐 도시에 있고 막 그런 것들 이렇게 있거든. 왜 그러면 내 도시 옥상에서 저기 강가를 보고 찍었는데 나를 찍은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거예요. 도시에 그냥.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오류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동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자표 수정을 해줘요. GIS 팀 우리 같은 우리 이제 외부 전문가나 내부 전문가들이 그걸 보고 좌표가 지금 이상하다 해서 전문 그 조사한 사람한테 이거 고쳐달라 해서 고친 다음에 갖고 오죠. 그런 것들 검수를 통해서 정확한 예 좌표점. 왜 그럼 자기가 있는 위치를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초창기에는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예 조정이 됐죠. 예 많이 갈궈서. 예, 갈구어서.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좌표는 정점일 때, 정점일 때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 일시는 이제 연도, 월일. 이 연도를 안 쓰면요. 이게 99년도인지 2005년도인지 그 모르거든요. 그래서 꼭 연도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날씨. 이게 새 같은 경우는 기후에 날씨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날씨로 인해서 해가 쨍쨍일 때는 이런 새들이 흐릴 때는 이런 새들이 좀 주로 보이더라 이런 것들도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통계학적으로 돌려서 그런 것도 이제 날씨에 따라서 어느 종들이 많이 보이고 안 보이고 이런 것들도 분석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류 조사 결과는 이제 번호를 이렇게 뭐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하고요. 그다음 시간마다 예, 본 이제 종에 대해서 시간을 이제 적어둡니다. 왜 그러면 오전에는 새들이 많이 관찰이 돼요. 근데 오후에는 새들이 뜨문뜨문 관찰이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활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전보다는 오후에는 좀 덜 많이 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4시에 일어나서 5시부터 이게 뭐 학예 같은 경우는 5시부터 조사를 수행을 해서 예, 한 5시까지 12시간 조사를 하고요. 동계 같은 경우는 뭐 한 5시에 일어나서 한 6시부터 예, 조사를 해서 한 뭐 한 6시까지나 뭐 한 4시까지 예,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동계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왜 그럼 해 뜨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일찍 일어나 봤자 조사를 못 합니다. 춥긴 합니다. 그래도 예, 조사를 위해서 저는 이제 저 열심히 한 자료 같은 경우는 언젠간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논문을 쓴다든가 아니면 나의 자료를 활용하는데 꼭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나의 이제 소신을 가지고 조사를 한 데이터는 나중은 다 그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춥지만 겨울엔 춥지만 예, 뭐 졸립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대가는 있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명을 이제 식별 왜 같은 새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정이 가능하니까. 근데 동정이 가능하지 않은 것들은 물음표를 치고 그다음에 원황인지 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은 게 있는지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동정을 하겠다 해서 특이 사항을 적어 놓으면 되고요. 그다음 관찰 형태는 내가 이제 눈으로 봤는지 아니면 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뭐 흔적을 봤다든가 이러면 그렇게 형태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예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체수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사지 개항은 얘들이 하천에서 관찰이 돼 하천에서도 뭐 이제 인공섬 이런 데서 관찰이 됐는지 아니면 갈대숲에서 관찰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박사 같은 경우 이제 마을에서 관찰이 됐다 그럼 마을 그 다음에 마을에서도 이제 나무에서 관찰이 됐다 그러면 감목님 이렇게 해서 적어주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조사지 개항은 적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어도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있거든요. 조사지 개항으로 적으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아 버리면 중구난방이거든요. 이게 솔트도 안 되거든요. 이게 정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렬될 수 있게 한 50개의 서식지를 나눠주고 여기에 표시를 하십시오 하면 아 감목님에서 엄청 많이 관찰이 됐구나. 뭐 50% 이상이 감목님에서 관찰이 됐기 때문에 새를 뭐 이제 복원을 할 때 감목님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이제 번식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번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유무도 이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보셨죠? 많이 보셨죠? 예, 이거 많이 보셨죠? 예, 그 모자, 이제 긴 소매. 요즘에 긴 소매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그 진드기, 예, 그 무슨 진드기죠? 예? 살인 진드기인데 그게 종명이 뭐죠? 소참, 소참. 아, 좀 더 긴데. 무슨 소참 진드기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무슨 진드기더라? 아, 네, 까먹었네. 예.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긴 소매를 꼭 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지, 뭐 장하나 뭐 등산화 신는데 그 양발에다가 이거 저번에 얘기했듯이 거기에다 예, 바지를 넣어서 뭐 숲이나 이런 데 갈 때는 꼭 이렇게 해서 진드기 안 물리도록 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진드기에 물렸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서 산을 타거든요. 예, 그래서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물리면 한 이제 좀 심하면 이제 째고 꼬매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한 한 달 정도 가는데 이게 여름에 거의 출걸하기 때문에 이게 소독이 잘 안 되면 이제 상처가 남더라고요.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남거든요. 꺼멓게 예, 그러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는 이제 내가 몇 시인지 바로 볼 수 있게 핸드폰은 좀 이제 불편하잖아요. 또 꺼냈다 이렇게 보기 또 느끼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전자시계 같은 거 해서 보고 그다음 야외 노트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야외 노트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구닥다리지만 이게 얼마 만드는데 얼마 안 듭니다. 이게 뭐 한 500원, 1000원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단체로 구입하면 좀 저렴한데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출판사에다가 뭐 난 이 정도 항목으로 넣어주세요. 뭐 시간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이런 건 이제 좀 쌉니다. 저렴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자기만의 야장을 만들어 놓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안 써요. 칸이 좁다고 저는 이렇게 깨알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칸이 좁다고 사람들이 짜증내 해요. 그래서 이걸 안 쓰고 저만 쓰거든요. 제가 한 100개, 100개, 200개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거의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막 두 칸, 세 칸씩 쓰더라고요. 이렇게. 예, 큼직큼직하게. 예, 예, 예. 근데 저는 작게 작게 쓰니까. 그래서 이제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겁니다. 예. 이제 이건 올해. 예, 올해 만들었는데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어떤 친구가 예, 주문을 해갖고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뭐 로고도 넣고 예,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기의 뭐 사진을 넣어도 좋고 예, 사진은 아닌가요? 보기 싫은가요? 그래서 이제 볼펜도 이렇게 꽂을 수 있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예,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건 안 씁니다. 불편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주머니에 넣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왜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조류는 이제 쌍안경을 봐야 되고 만안경을 봐야 되고 적어야 되고 카메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근데 다른 어류나 뭐 저서나 이런 채집한 사람들은 그냥 꺼내서 이제 적고 이제 넣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갖고 다니면서 보이는 대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 그쵸. 이렇게. 예. 근데 이렇게 넘기면요. 번호가 없기 때문에 또 어려워요. 예. 번호가.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작은 소참 진드기.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은 여기다 넣을 수 있잖아요. 간편하게 여기다 그냥 넣어도 되니까. 이렇게. 넣고, 그냥 꺼내서 쓰고, 이렇게 또 넣고. 그러니까 간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거는 조금 커서, 예. 좀 조류하기에는 조금. 예, 애매합니다. 예. 그 저도 이제 새 사진을 찍으려면 원래 이제 그 외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를 갖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쌍안경 볼 때 이것도 있으니까 어려워요. 예, 스틱 같은 것도 어려워요, 이게. 예, 왜 그러면 스틱을 놓고 쌍안경 보면 새가 없거든요. 벌써 가버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 무릎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이걸 놓고 쌍안경 봐야 되니까 이 시간 2, 3초 새들이 기다려주진 않거든요. 그럴 땐 조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무릎이 망가지든 뭐 예, 그냥 예, 조사하는 거죠 뭐. 예,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런 야장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맞게 자기에 맞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에 맞게, 나는 내용을 많이 적겠다 그러면 내용을 많이 적을 수 있게 뭐 이제 공란을 많이 할애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조류뿐만 아니라 뭐 이제 다른 이제 뭐 조사나 뭐 그런 것도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도감, 뭐 쌍안경 이제 잘 아시죠? 뭐 삼각대는 망원경을 놓고 예, 왜 그런 배율이 높기 때문에 흔들려서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원경을 볼 때는 무조건 삼각대를 놓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도는 아까 1대 25,000 지도 그렇게 들고 가고요. 그 다음에 녹음기도 갖고 다니긴 하는데요. 이거는 좀 동정이 되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건 동정이 되니까 괜찮아요. 이거는 예. 그리고 이제 뭐 동정이 안 되시는 분들, 뭐 살림에서 소리를 들었는데 어렵다 이런 것들은 뭐 스마트폰을 꺼내서 녹음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동영상을 찍으면 소리도 같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예, 새는 안 보이지만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동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 녹음기 같은 경우는 애들이 새 소리는 되게 주파수가 높아요. 그래서 분석을 할 때 깎여요. 주파수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주파수대로 잘려요. 넓은 폭의 주파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소리를 분석할 때 예,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저번에 아마 힘물대새 소리 분석한 거 한번 보셨나요? 기억 안 나시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예, 근데 그거 이외에는 뭐 소형 예, 녹음기나 아니면 스마트폰 요즘에 잘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소리를 이제 동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카메라는 좀 비싸서 예, 좀 예, 형편에 맞게 이거 좀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감은 지금 이제 이게 한국의 새 예, 일반적으로 이거는 하나씩 갖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씩 구입하시는 게 뭐 책 뭐 사라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써보니까 이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출판사는 여기 LG 상록재단에 나오고요. 3만 원짜리인데 2만 4천 원입니다. 지금 이게 한 2000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예 아주 오래됐죠. 여기는 지금 한국 조류 목록에는 537종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기는 450종만 돼 있습니다. 이때는 2000년도에는 450종이 기록이 돼 있었는데 계속 늘어나서 87종이 늘어난 거죠 지금. 예, 그 지금 2013년도 87종에 또 8종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95종이 늘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세수가 450종이면 아 그럼 어떻게 좀 해볼만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100종 가량 또 늘어버리니까 한 550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마 이제 조금 아열대 기후로 좀 더 가버리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 아열대 기후 이런 데는 뭐 1000종, 1500종 이렇게 되거든요. 조류가. 그러니까 이거요. 네, 다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예. 뭐 인터파크나 뭐 예스24나 교보문고는 없더라고요. 제가 예, 보니까. 그래서 이 책은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징 같은 것들이 화살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초보자들이 보기에 딱 좋아요. 몰아놔서 그러니까 뭐 이제 오리면 뭐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새오리다 그러면 새오리의 특징들을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수컷, 암컷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좀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그래서 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거를 먼저 사서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봤는데 모르겠다는 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진도감을 이제 참고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나온 이제 서정아, 박종길,
예, 이분이 지은 한국의 야생조류 길잡이 산세불세 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하면 예, 여기에서 동정 못하는 것들을 사진을 보고 동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서식이나 행동 특징 같은 것들을 잘 기록이 돼 있어서 한 이 세 권이면 좀 예, 조사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뭐 이제 새 관심 있으시면 뭐 강제적인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도 될까요? 예. 아까 이제 그 도엽 지도고요. 그래서 이거를 접어서 갖고 다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서 이 격자 갔을 때 이 격자만 보이도록 예, 접어서. 왜 그러면 지도가 이만하거든요. 크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접어서 딱 그 격자에 왔을 때 그 격자만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종 동정의 이제 단서 그때 이제 빨리 지나갔는데요. 이제 형태와 자세 얘네가 이제 앉는 자세에 따라서 새를 동정을 해요. 그러니까 오리든지 뭐 기력 뭐 앉는 이제 형태가 있거든요. 전기줄에 이제 꼿꼿하게 서서 앉아있는 애 아니면 이렇게 수평으로 앉아있는 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쏙독새나 뻐꾸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수평으로 앉아요. 그래서 전기줄에 딱 봤는데 어 뭐지 그럼 뻐꾸기류 예 맷배들기류 뭐 이렇게 해서 동정을 해요.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절별로 이제 관찰종이 이제 틀리다 보니까 딱 이제 비슷한 종을 봤는데 얘는 여름철새고 얘는 가을철새고 이제 봄 이제 통가철새인 거예요. 통가철새 때 보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통가철새 때 보인 이 종을 유력하다라고 해서 이 종으로 이제 하죠. 그리고 이제 해안에서 사는 조류들은 이제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산새, 그 다음에 습지에 사는 서식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조류가 다 틀려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거기에 중복되는 애들도 있겠지만, 여기를 더 좋아하는 새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습지에서 잘 나오는 새들 그런 것들 좀 기억해서 가면 그런 것들은 이제 볼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금방금방 식별할 수 있는 것. 530종을 제 머리에 넣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예, 한 뭐 10대나 20대는 가능한데 저도 이제 40대거든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 이제 저는 이제 450종의 이제 머리가 되고 그 100종이 잘 안 들어와요. 예, 450, 저도 이제 2000년에 이제 석사를 했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머리가 팍팍 돌아, 이제 그 450종 다 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100종이 늘다 보니까, 그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걸로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전선, 뭐 기둥, 뭐 전봇대를 선호하는, 전봇대 잘 앉아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 새오리기나 이런 것들은 전봇대를 좀 선호해요. 참새도 거기에서 번식하고, 그 다음에 뭐 곤줄박이도 전봇대에서 번식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예, 딱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전봇대를 선호하는, 뭐 전기줄을 선호하는 그런 새들을 알고 있다면, 예, 대충 무슨 종인지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리. 소리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송하고 콜로 나눈다고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송 같은 경우는 이제 번식기 때 내는, 그다음 콜 같은 경우는 연중 무효로 행동에 따라서 내요. 그러니까 먹이 먹는 행동에 따라서 내는 소리가 틀리고, 날아갈 때 내는 소리가 틀리고, 그다음에 뭐 이제 애들을 불러 모으는 예 그런 소리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콜로 콜이라고 하고, 송 같은 경우는 되게 길어요. 거의 노래 소리. 예, 노랫소리처럼 엄청 긴데 반해서 콜 같은 경우는 단음이에요. 예, 뭐 찍찍 이게 이제 콜이고, 참새 같은 지지지지지 뭐 이렇게 해서 좀 긴 그런 것들은 이제 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백노류는 이렇게 실루엣만 봐도 어떤 종인지 알 수 있게 이런 것들은 백노류, 아 이거는 껑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바다오리, 뭐 이제 담소오리 이런 거 가마우지, 갈매기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봐서는 이제 뭐 다 똑같아 보이지만 예, 제 눈에는 이제 좀 틀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조금 이제 훈련이 좀 되면 예, 그런 이제 종을 이제 동정하는데 예, 빨리 동정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형태 이제 부리
부리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천차만별이고요. 저새 같은 경우는 주거턱으로 해갖고서는 이렇게 생겨 있고, 뭐 뒷부리 장대리물대새 같은 경우는 부리가 뒤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고, 뭐 알락거리 마두요 같은 경우 되게 길고요. 먹이의 먹이가 이제 틀려서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어서 먹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파서 이렇게 파서 먹는. 그 다음에 이제 알락거리 마두요 같은 경우는 개 깊게 있는 개를 꼬집어서 먹기 위해서 부리가 다 이렇게 틀립니다. 그 부리마다 이제 새를 동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꼬리 길이에 따라서 이제 꼬리가 없는 애들도 있고, 꼬리가 긴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톱. 그 다음에 이제 뭐 새가락 도요 같은 경우는 딱 새가락이 있어요. 원래 며느리 발톱이라고 이게 있는데 며느리 발톱이 없어요. 얘네들은 딱 새가락이 때문에 새가락 도요예요. 그래서 새가락이라는 그런 게 나오면 얘네들은 딱 새가락인 거예요. 예, 뒤에 며느리 발톱 이게 없거든요. 예, 그게 없어서 예, 새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가락, 그리고 발톱 어떻게 생겼는지, 날카로운지.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다리. 다리가 뭐 긴지, 아니 짧은지. 뭐 붉은 머리 오목눈이 같은 경우는 숏다리거든요. 근데 장다리 물대새는 엄청 길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동정을 할 수 있고요. 날개가 뭐 긴지, 뾰족한지, 둥근지, 이런 거에 따라서 새를 이제 동정을 합니다. 순간적으로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 아,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이제 마쳤고요. 조금 더 이제 물새류에 대해서 250종에 대해서 한번 사진을 보면서 한번 식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에는 이름을 안 적어 놨어요. 근데 그 이제 그 아까 전에 이제 그 한국의 새 이 도감에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알려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이거를 제가 스캔을 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이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면 좀 얻어갈 게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예 밤새서 만들어 갖고 왔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 좀 기대감에 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